포키야, 아빠 이사 가야 돼. 이사를 가야 할 때가 되었다. 그동안 임시로 침실로 사용하였던 지저분한 1층 방에서 임시 옷 창고로 사용하였던 지저분한 2층 방으로. 와, 진짜 이건 옷이 산더미다. 이거를 언제 다 정리하고 앉아있냐 이거. 정리되지 않은 짐들이 1층 거실에도 한가득이다. 좋아, 오늘은 이 녀석들을 모두 다 정리해 주겠다. 일단은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행거들부터 모두 방에 들여놓고 조립을 시작하기로 하였다. 안돼, 나가 안돼, 쓰리 나가, 엉덩이 일로 와, 꼬리 일로 와. 안돼요, 우동 일로 와, 우동 일로 와. 엄마, 안돼. 제이제이TV 구독 플리즈. 오늘도 난 어김없이 장갑을 낀다. 먼저 틀부터 조립을 시작한다. 완성된 틀에 봉을 끼워주고 나무 판자를 올리면 한 개의 행거가 완성.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행거는 일사천리로 조립을 해준다. 행거들 사이에 칸을 더 만들기로 하였다. 높이를 잘못 맞췄다. 다시 높이를 맞춰서 오케이. 자, 이제 바닥에 널브러져 있던 집 나간 옷들을 다시 집 안으로 넣어줄 차례이다. 그렇게 방금 조립한 두 개의 검은색 옷장은 꽉 차게 되었다. 이제 새로 산 옷장들을 조립하여 1층에 있는 짐들을 죄다 정리할 차례이다. 새로 산 행거는 하얀색으로 주문을 하였다. 흑백의 조화를 갖추기 위해서다. 비닐 안에 숨겨져 있는 부품들을 꺼내고
또다시 힘차게 조립을 시작한다. 확실히 쓰던 게 아닌 새 제품을 조립하는 데는 힘이 든다. 이제 한쪽을 완성했을 뿐인데 땀이 비오듯 흐른다. 아, 왜 안 들어가는데? 아까 조립했던 건 쉬웠는데 이건 난이도가 다르다. 그래도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까치발까지 들며 열심히 조립을 해본다. 힘이 점점 빠지기 시작한다. 양쪽 완성. 어? 가지가지 한다 진짜. 아주 그냥 누가 이기나 부자 이사님.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새로운 행거가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 하나 완성. 아, 물이 됐으네. 밖에서 조립을 하여 안으로 들고 들어가니 높이가 맞질 않는다. 눕혀서 끌고 들어가서 안에서 세우는 방법을 택했다. 방금 행거를 조립해서 안쪽으로 끌고 들어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 행거는 안에서 조립을 하기로 하였다. 물론 아까보다 속도도 빨라졌다. 행거에 옷들이 하나하나 채워지면서 산더미 같았던 옷무더기들도 하나하나 사라져간다. 옷들이 한 장 한 장 제 자리를 찾아가며 바닥이 점점 넓어질 때마다 내 속도 점점 시원해져 간다. 그렇게 나는 오늘 나의 옷방을 완성하였다. 그리고 이 녀석은 따로 걸어두기로 하였다. 겁나 비싼 거니까. 이제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 내 이 방을 이렇게 다 치워버리고 2층으로 이사를 오는 거야. 바닥을 말끔하게 밀어내고 옆으로 빼놓았던 수납장을 자리를 찾아 둔다. 짐을 옮겨놓고 보리도 옮긴다. 이제 이 박스들만 처리하면 모든 작업이 끝이다. 그렇게 신나게 옷 정리를 했건만 아직도 옷이 많다.
옷걸이에 옷을 걸어 여기에 잠깐 걸쳐놓기로 하면 안 되겠다. 냄새 괜찮아. 이 녀석은 새 옷. 얘는 빨래. 아유, 얘도 빨래. 아유. 강아지 여러 마리를 오랫동안 키우다 보면 주인 역시 냄새를 맡는 능력이 뛰어나지는 것 같다. 박스 정리. 끝. 그렇게 모든 이사 준비와 정리와 청소를 마치고 원래 손님방으로 쓰려 했던 1층을 비우고 2층으로 이사를 한다. 그리고 땀을 흘려 찝찝한 몸을 씻어낼 차례. 정말 개운하다. 그렇게 나는 오늘 이사를 하였다. 1층에서 2층으로.